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크에 다이너마이트를 접어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접었고요. 한 장으로 뭐 가위나 풀 없이 접었습니다. 그런데 내구력을 좀 더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쪽 부분에 풀이나 테이프를 하나 살짝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심지가 될 부분을 위로 두고 접습니다.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올려 접는데 심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원하는 크기만큼 심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줄어들 거예요, 길이가. 그걸 감안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접어줍니다. 나중에 손가락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제 손가락보다 살짝 안 되도록, 너무 또 타이트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제 손가락 한 두 마디 반이 안 되도록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둘둘 말아줄게요. 자, 이때 말 때도 한번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대충 말아서 여기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자, 손가락이 요 끝까지 가야 돼요. 손가락이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코도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끼웠습니다. 손가락을 끼워서 이 부분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잡고 여기 손가락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이 있는데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통째로 잡고 이렇게 심지처럼 둘둘 말아서 심지를 만들어줍니다. 꾹. 자, 그리고 손가락을 빼면은 이 심지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다이너마이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나플러플거리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자, 좀 더 내구력을 향상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풀이나 테이프를 붙여주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